영농철을 맞아 농촌 마을마다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농기계 점검과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고성군 거진읍 한 농로에서 81살 이모 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24일 횡성에서는 80대 운전자가 경운기 바퀴에 바지가 걸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고 하루 전인 23일 양양에서는 트랙터에 80대 노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 대부분이 고령층인데다 보시는 것처럼 농로의 폭도 좁고 높아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농기계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609명이 다쳤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안전교육이나 운행 등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교육은 해야죠. 어떤 데 해긴 했는데 웬만한 농사꾼이 안 가지. 뭐 그 가야 교육가야 뭐 시시하게 얘기하니까.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고 술 먹지 말고. 근데 이제 농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술 잘 잡수고 이제 이래고는 운전 이제 노인네들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겨울철 방치돼 있던 농기계 점검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소 경운기 그 뒤에 후부반사판을 좀 부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가실 때는 뭐 야광모자라든가 야광조끼라든가 좀 입으시면서 이제 운행을 좀 하시고.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일반 자동차보다 부족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5배 이상 높은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